두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동사는 일단 조동사 그리고 일반 동사로 쓰인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일반 동사로서 이 두 동사는 무엇무엇을 하다의 뜻이 되겠죠. 1인칭, 2인칭, 그리고 복수명사에는 두, 3인칭에는 does가 쓰입니다. 해부동사하고 똑같죠? 해부동사도 1인칭, 2인칭, 복수명사에 have, 3인칭에는 has가 쓰이죠. 1인칭, I sometimes do the dishes after dinner. I, 둘이 연결되어 있죠? do입니다. 1인칭 do입니다. sometimes, 때때로. do the dishes, 설거지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after dinner, 나는 저녁을 먹은 다음에 때때로 설거지를 한다. 2인칭입니다. you always do the active things. you, 2인칭, do, does가 아니라 do를 쓰죠. always는 언제나 늘 이러한 뜻이죠. active, 적극적인, 활동적인. 너는 언제나 활동적인 것들을 하는구나. 3인칭입니다. She does her best to succeed. She, 3인칭, do가 아니라 does를 썼습니다. do one's best, 최선을 다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succeed, 성공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녀는 성공하기 위해서 그녀의 최선을 다한다. 복수명사인 경우엔 복수 they, does가 아니라 do를 쓰죠. They do volunteer work at the nursing home. Volunteer work, 봉사활동이죠. Nursing home, 양로원입니다. 그들은 양로원에서 봉사활동을 한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1인칭, 2인칭 복수명사에는 do, 3인칭에는 does가 쓰입니다. 일반 동사로서의 do의 의미는 무엇무엇을 하다의 뜻입니다. 두 동사는 조동사로도 쓰입니다. 언제 쓰입니까? 일반 동사의 의문문 그리고 부정문을 만들 때 씁니다. What do you do on weekends? 주말에 너는 무엇을 하니? 여기서 이 do라고 하는 것은 일반 동사로서의 do입니다. 무엇을 하다의 뜻이죠? 여기에 쓰이는 do라고 하는 것은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쓰인 조동사 do입니다. 다음 문장은 부정문을 만들기 위해서 쓰인 조동사 do입니다. Jim doesn't go to school on Sunday. 짐은 일요일에는 학교에 가지 않는다. go, 일반 동사죠. 이것의 부정문을 만들기 위해서 doesn't가 쓰였습니다. 이때의 does는 조동사입니다. 우리는 일반 동사로서의 to 동사. 이때 의미는 무엇무엇을 하다의 뜻이죠. 조동사로서의 to 동사. 이때의 to 동사는 의문문 그리고 부정문을 만들 때 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사는 동사를 강조할 때도 쓰입니다. 누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I want to meet her again. 나는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다. 그런데 동사 앞에 do를 쓰게 되면 want를 강조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로 원한다. 이런 말이 돼요. 나는 그녀를 정말로 다시 만나고 싶다. 이때의 do 바로 조동사입니다. 일반 동사가 아닙니다. 동사 앞에 조동사 do를 씀으로써 동사를 강조한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의문문 그리고 부정문을 만들기 위해서 조동사 do를 쓴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때의 do가 조동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엔 반드시 동사 원형을 써야 됩니다. 문장 보세요. Does she want to read the book? 그녀가 그 책을 읽기를 원하는가? Does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쓰인 조동사입니다.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야죠. want, 잘못된 표현이죠. want로 해야 됩니다. 이런 문장 볼까요? They don't like to listen to music. 그들은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don't, 조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줘야 됩니다. 풀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동사 원형 like를 써야지 올바른 문장이 됩니다.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빈칸에 to 혹은 does를 쓰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I always like my best. Always, 언제나, 늘. To one's best, 최선을 다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나는 언제나 나의 최선을 다한다. 몇 인칭이죠? I, 1인칭입니다. 1인칭이니까 to를 써줘야 되겠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She always blank her best. 그녀는 언제나 그녀의 최선을 다한다. 주어가 she입니다. 몇 인칭? 3인칭이죠. 3인칭이니까 does가 올바른 표현이 되겠죠. 3번입니다. After school, he blank his homework. 방과 후에 그는 그의 숙제를 한다. 주어는 he입니다. 몇 인칭? 3인칭. 따라서 does가 올바른 표현이죠. 4번입니다. After dinner, she blank the dishes. 저녁을 먹은 후에 그녀는 설거지를 한다. 주어가 she입니다. 몇 인칭? 3인칭입니다. 따라서 does. 5번입니다. Tom and Jane blank love each other. 다음과 지혜는 서로를 사랑한다. 요 자체로도 문장이 성립되죠. 그런데 왜 두 동사를 쓰라고 했을까요? love라고 하는 동사를 강조하기 위한 거죠. 주어는 Tom, Jane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입니다. 여러 사람이죠. 복수입니다. 따라서 두를 써야지 올바른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이때의 두는 조동사이며 love라고 하는 동사를 강조한다. 정말로 서로를 사랑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6번입니다. She blank not want to attend the meeting. Attend, 참석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Meeting, 회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녀는 회의에 참석하기를 원치 않는다. 주어는 she입니다. 몇 인칭? 3인칭. 따라서 she does not want. 7번입니다. 7번입니다. What blank? Susan think of Tom's sister. 수잔은 탐의 누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문장의 주어는 수잔이 되겠죠. 3인칭입니다. 따라서 does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이때 does는 일반 동사, 조동사 어느 것? 그렇죠.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쓰인 조동사입니다. 일반 동사가 아니라는 거 다시 확인해 두세요. 8번입니다. I blank my shopping on the weekends. On weekends, 주말에. 나는 주말에 쇼핑을 한다. 주어는 I, 1인칭입니다. 1인칭이니까 두가 쓰이게 되겠죠. 이때 이 두는 일반 동사일까, 조동사일까? 그렇죠. 이때는 무엇을 하다의 뜻을 가진 일반 동사입니다. He stays at home and blank some reading. 그는 집에 있으면서 독서를 좀 한다. 주어가 he입니다. 몇 인칭? 3인칭이죠. 3인칭이니까 does가 되겠죠. 이때 does는 일반 동사, 조동사? 예, 바로 일반 동사가 되겠죠. 무엇을 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10번입니다. 20 blank special activities after school. Special, 특별한이라고 하는 뜻이죠. Activity, 활동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특별한 활동. 토니는 방과 후에 특별한 활동을 한다. 주어는 토니, 3인칭입니다. 따라서
does를 써야지 올바른 편이 됩니다. 이때 does는 마찬가지로 일반 동사가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Black, they play badminton very often. 그들이 배드민턴을 아주 자주 치는가? 주어는 무엇입니까? They입니다. 복수죠. 복수니까 does, do, 그렇지. do를 써줘야 되겠죠. 이때 이 do는 의문문을 만들기 위한 조동사가 되겠죠. 12번째 문제입니다. What does your brother Black at home? 너의 형은 집에서 무엇을 하니? 문장의 주어는 your brother. 3인칭입니다. 그러니까 does를 써야 되겠다. 여기 does 있어요. 여기는 뭘 쓰라는 얘기입니까? 무엇을 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일반 동사로서의 두 동사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your brother 3인칭이니까 does 쓰면 되겠다. 아니죠. does. 의문문 만들기 위해서 쓰인 이 두 동사는 조동사입니다. 따라서 이쪽 부분에는 동사 원형을 써줘야 되겠죠. 두가 올바른 편이 됩니다. 13번입니다. Last blank, let the shopping around. 우리가 이 주변에서 쇼핑을 좀 합시다. Let's, 뭐뭐 합시다. 그 다음에 뭐가 오죠? 동사 원형을 쓰게 됩니다. Let's, 동사 원형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Let's do. 이때 이 do도 일반 동사입니다. 14번입니다. You may blank as you please. As you please. 당신 좋은 대로. 당신은 당신 좋은 대로 해도 좋습니다. 무엇을 하다? 일반 동사로서 이 do죠?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요 앞에 조동사 may가 있네요. 따라서 동사 원형을 써줘야죠. 15번입니다. He blank a kindness to poor people. Kindness, a kindness 하면 친절한 행동 이런 뜻입니다. Poor people, 가난한 사람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친절한 행동을 한다. 주어는 he, 3인칭입니다. 따라서 does가 올바른 표현이 되겠죠. 16번입니다. He wants to blank the walk. 그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한다. He, 3인칭입니다. 3인칭이니까 does를 써야 되겠다. 아니죠. 무엇입니까? 투부정사입니다. 투부정사에는 동사 원형. 따라서 do를 써야지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17번입니다. Blank, not behave, like that. Behave, 행동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Like라고 하는 동사는요. 무엇을 좋아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있죠?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이때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쓰이는데 뭐뭐처럼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like that 한다면 그처럼 behave like that 그처럼 행동하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blank not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behave like that 그처럼 행동해라 명령문이 됩니다. 명령문은 누구에게 하는 명령? 상대방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바로 you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쓰는 거 명령문을 부정할 때는 you가 2인칭이죠. 따라서 두 동사를 쓰면 됩니다. does를 쓰면 안 됩니다. 조심하세요. Do not behave like that. 그처럼 행동하지 말아라. 18번입니다. Like your cousin, listen to music in the morning. Cousin, 사촌이죠. Listen to. 무엇을 귀담아 듣다. 신경을 써서 듣는 것을 listen to라고 말합니다. In the morning, 오전에, 아침에. 너의 사촌이 아침에, 오전에 음악을 듣느냐. 주어는 your cousin. 몇 인칭? 3인칭. 3인칭이니까 does가 쓰이게 되겠죠. 이때의 does는 의문문을 만들기 위한 조동사입니다. 19번입니다. He blank read the newspaper every day. 그는 매일 신문을 읽는다. 주어가 he, 3인칭. 따라서 does가 올바른 표현이죠.
20번입니다. He always blank running in the morning. 그는 언제나 아침에 달리기를 한다. 주어는 he입니다. 3인칭이죠. 따라서 does가 올바른 표현이 되겠죠. 21번입니다. Mike blank his homework every day. 마이크는 매일 그의 숙제를 한다. 주어는 마이크, 1인칭, 3인칭. 따라서 does가 되겠죠. 22번째 문제입니다. What time blank the bank closed today? What time, 몇 시에 bank, 은행이라고 하는 뜻이죠. Close, 닫다. 은행이 오늘 몇 시에 닫나요? 의문문을 만들기 위한 조동사 do입니다. 주어가 bank죠. 3인칭입니다. 따라서 does가 쓰이게 됩니다. 23번입니다. You blank not help us. 너는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아, 문장 보이죠? 부정문을 만들기 위한 두 동사가 필요한 겁니다. 주어가 you, 2인칭. 따라서 you do not help us. 24번째입니다. That blank not happen very often. Happen, 발생하다. Very often, 아주 자주. 그것은 아주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 부정문입니다. That, 3인칭이죠? 따라서 does not, does not. 25번째 문제입니다. How much blank this sofa cost? Cost, 비용이 들다라고 하는 편이죠. This sofa, 이 소파는 얼마의 비용이 드나요? 문장의 주어는 this sofa, 3인칭이죠. 3인칭이니까 두가 아니라 더즈를 써야지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